10월 23일 연중 제30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입당 성가는 27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 지향은 생미사로 김희경 이피제니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윤광준 베드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지기선 안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선자 유스티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의숙 프란체스카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서준범 대관 안드레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하여, 대살림 후원회원 잠비아은인 다볼 사이버상담 교우분들, 임교선 마리아 김유진 카트리나의 영육간의 건강과 믿음을 위하여, 이연비 막달레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정일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홍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대겸 세례자 요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홍운주 대례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 봉헌하고요. 연미사로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동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박영숙 아니스 대살림 후원회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영성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명숙 대례사 대살림 후원회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송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르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이면서 동시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10월에 전교주일을 보내는데요. 교회에서 전교사업에 힘쓰는 많은 이들을 돕고자 이날을 전교주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미사 이게 앞부분에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분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일 앞주일. 마지막 주일 앞주일이에요. 저도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가 있더라. 다음 주에도 10월이더라고요. 다음 주일도 마지막 주일 앞주일을 전교주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우분들에게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자 이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날에 생각해보면서 전교주일을 생각해보면서 이 선교와 전교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사전에 요즘에 이렇게 종이를 안 찾아봐도 되죠. 이렇게 컴퓨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는 좀 달라요. 다른데 같은 뜻이더라고요. 종교를 널리 전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으로 잘 알아듣겠지만 우리식으로 좀 더 편하게 알아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저는 편하게 선교 전교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용인 쪽에서 어느 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하철 타다가 이렇게 내렸어요. 약속이 있어갖고. 근데 역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땅이 있어요. 보고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문득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문득 생각이 나는 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땅이면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땅이면 왜 본인이 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권유를 할까? 그러면서 약간 불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생각하든 아니면 냉철하게 생각하든, 첫 번째는 뭐 좋은 땅이라고 홍보를 해갖고 자신이 수수료로 돈을 번다 라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땅을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았으면 좋겠다, 뭐 만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희박하지만 아무튼 분명히 어떤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권유받았을 때, 좋은 땅이라고 해서 권유를 받았는데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도 그 가두 선교 할 때 이렇게 선전물을 받는 사람들이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카톨릭은 잘 안 하는데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띠 메고서 이렇게 물티슈나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경험이 있죠.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다양한 느낌을 가지겠지만 이 불편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거리 광고와 우리가 가두 선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길거리 광고는 분명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 그리고 가두 선교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두 선교도 하나의 선교 방식이잖아요. 선교 방식. 그런데 좀 근래에는 우리의 정서와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래에 맞는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선교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0%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선교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는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독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은 어떻게 되죠? 신이 나 있습니다. 신이 나 있어요. 상상이 되실 겁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그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통 본당에 있을 때 자매님들이 이렇게 와서, 아, 우리 아들이나 혹은 딸이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신부님 뭐 도와주세요. 혹은 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허구한 날 죽을상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갈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다들 가지실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숭고한 사명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고 우리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아멘. 모두 일어서시어 다 함께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은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말은 삼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교정사목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감옥에 갇힌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지난 생활을 돌아보고 새 삶을 준비하게 하시며 교정사목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봉헌성가는 210번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름다우신 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나 간절하게 묵주를 쥐고 가슴에 찬 지향을 드린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모님, 내 삶의 매듭을 풀어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 영성체우 묵상 곡이 너무 좋네요. 곡도 좋고 잘 불러주셔갖고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노래인데 잘 찾아가고 이렇게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또 성월에 맞게 이렇게 잘 불러주시고 거의 뭐 두 분 다 이제 오전에는 솔직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짱짱하게 잘 부를까, 네, 감탄을 네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분들, 다볼 교우분들, 그리고 오늘 미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기쁜 한 주 건강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63번입니다. 모든 백성 함께 모여 찬양.
3중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